할아버지 막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근데 이제 너 솔직히 그 나이들은 약간 비현실적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앞으로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 한120 정도를 해놨는데 그래서 모세도 한120 정도까지 살아요. 나중에 모세도 한120 정도까지 살고 보통 다들 120 정도까지 사는데 아브라함은 좀더 길게 살아.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좀더 길게 살아요. 그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더 길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도 아이를 60대 얻어요. 이삭도 아이를 60대 얻어. 진짜 특이해. 그렇구요. 그리고 하여간 좀 뭔가 되게 막 늦게 태어나. 늦게 태어나는데요. 약간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그러니까 그쵸. 87.5년이 돼야지 오늘날의 50대 몸이 된다.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평균 수명이 한 80대까지는 올라갔어요. 평균 수명이 한 80까지는 올라갔어요, 요즘은. 왜냐면 지금 외할아버지가 4년 전에 팔순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4년 전에 팔순이었고요. 그 뭐냐 우리 친할머니가요. 친할머니가 1920년대생이에요. 그 1923년생인가 1924년생인가 그래요. 우리 친할머니가 90딱 90대 채우고 갔거든요. 딱 친하면 딱 90대 채우고 갔는데 그딱 90대를 딱 채우고 딱 이제 갔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냥 이제 외가 쪽도 그 언젠가는 딱 이제 슬슬 좀 맞이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한 60대, 70대 그쯤에 한번 겪었어. 아픈 거를 한번 겪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좀그 아픈 거를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또그 지금까지 좀 정정하게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앞으로는 몰라. 앞으로는 솔직히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또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외가 쪽이 약간 그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많이 늦게 늙었다. 글쎄. 이삭도 한 90대가 되어야 중년인 건가? 이삭. 하여간 그 레베카도 그러니까 레베카가 어떻게 그 60대가 다 돼서 그 쌍둥이를 낳냐 이거지. 아 물론 난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약간 이게 그좀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뭔가 자연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제 그 자연인 있잖아요. 윽박님. 윽박님의 꿈은 그 윽박님의 꿈은 그거라면서 그 산을 사가지고 진짜 그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고. 리아엘님.
네, 복 많이 받아요. 그래서 40년 내지 60년 내지 그 20대에서 30대가 지속대가 가능하다고. 이게 빵이 생각보다 맛이 없어가지고 찍어 먹고 있어. 커피 우유에. 그랬구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갓집을 가는데 딱 거기 가는 길이에요. 그 화기장터 가는 길. 화기장터 가는 길딱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산소 농도의 차이. 딱그 구례화암사 나들목에서 나가가지고 국도 19호선 타고 그 남해대교 방향으로 가면 그 구례하동 남해 이렇게 가거든요. 그 국도가 섬진강대로가 그 길로 딱 가다 보면 외갓집이 있어요. 아, 네, 잔디님 복 많이 받아요. 용돈 주세요 하는데, 세뱃돈. 이 나이에도 용돈을 받네. 게이드? 아니, 사실 아까 내가 올림픽 경기를 중계를 못해가지고 액수는 내가 공개 안 할게요. 그 올림픽 중계를 못한 이유가 저녁에 작은 고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고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같이 밥을 먹고 갔어요. 왜냐면 작은 고모는 혼자 살거든. 그러니까 작은 고모 같은 경우는요, 그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아요. 그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지고 그 혼자 사는데 그 뭐냐, 하여간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데요, 이제 그거 지금 원래 그 고모 집하고 작은 아빠 집이 가까워요. 근데 지금 작은 아빠 집 식구들이 지금 명절 연휴에 여행 갔어요. 그내 사촌 동생 한 명이 저기 그 독일 쪽에서 일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몇년 만에 한국 들어온 거야. 몇년 만에 한국 들어와 가지고 그몇년 만에 한국 들어와서 같이 가족 여행 간 거예요. 그리 하고요. 그 하여간 뭐 명절 때 용돈 받으면 사실 개이득이긴 하죠. 그 아, 충전기 꽂으면 막 튕겨요? 그게 충전기 때문에 튕길까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 예전에 제가 보조배터리 꽂고 방송을 하다가요, 그 보조배터리가 연결된 선이 불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송이 끊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K로 방송을 하면 그 보조배터리 쭉 꽂고 있으면 그안 끊겨요. 그 2000K는 잘안 끊겨요. 아, 네, 들어가요. 왜냐면 그 2000K는 솔직히 3G 속도도 어느 정도 먹혀요. 근데 그 4000K는 그 3G 속도로는 안 돼요. 4000K는 3G로는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그 모바일 BJ들이 그 요금제 문제 때문에 항상 월말이 되면요, 모바일 BJ들의 평균 방송 화질이 떨어져요. 월초에 비해서 월말이. 데이터가 얼마 안 남거든. 평균 화질이 떨어져요. 엄청 막 저화질로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래서 고화질 야외 방송은 사실 잘 없어요. 자체 4000K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000K예요. 그렇고
뭐냐? 하여간 그래서 그뭐 방송하고 그럴 때, 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뭐 이제 그 명절 얘기 하면서 명절 하니까 이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얘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그러면 너는 약간 그럴 거에 대한 그 생각부터 해서, 그런 생각부터 해서 지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내가 공식적으로 애인은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여자친구는 없는데 데이트를 하는 여자 사람 동생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냥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건 아니야. 여친은 없지만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지금은. 몰라, 이제 언제까지 그런 관계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몰라, 이제 나중에 또뭐 관계의 변화가 있긴 하겠죠. 뭐, 몰라. 둘중한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나는 진짜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 약간 사귀는 듯한, 사귀는 것처럼 약간 오해받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사귀는 관계처럼 그 오해받는 관계가 있긴 했는데, 정작 그 여자애는 지금 딴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어요. 걔가 애를 그렇게 빨리 낳을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 막 이제 서로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애를 안 가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무슨 결혼 1년 만에? 결혼 1년 만에 애를 낳아. 결혼 1년도 안 됐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애가 태어났죠. 하여간 뭐, 애 사진 엄청나게 열심히 올리고 있던데. 뭐 그러네요. 하여간 그러하고, 그래가지고 몰라, 나중에 그 친구한테 관련해서 좀 상담이나 좀 받아봐야지. 또 이제 원래 그 연애 사업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연애 관련 사업하는 걔도 근데 얼마 전에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혼이라 정신없을 거예요. 신혼이라 좀 정신없을 거고, 그냥 뭐 그러하죠. 에휴, 그렇기도 하고요. 그냥 이래저래 그냥 좀 되게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복잡한 생각 많이 들고, 에휴, 뭐 이런 얘기 하면 뭐해. 뭐 그런다고. 아, 돈이 떨어지긴 했네. 어쨌든 뭐그 고모한테 굉장히 고맙고, 필요한 쪽에 소중하게 때우도록. 아마 뭐 내고 나면 뭐 남은 거 없긴 한데, 뭐 내야 될게 많아서. 이건 뭐잘 쓰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냥 아직 뭔가 신랄 같은 희망이 없진 않아요. 신랄 같은 희망이 뭔가 없진 않는데. 에이, 진짜 올해는 뭔가 좀 이제 뭔가 좀 터졌으면 좋겠어. 금전적으로 잘 대박이 좀 터져가지고 좀 이제 뭔가 좀 축적을 하고 진짜 막그 진짜 막 처장 막 처장 막 이런 거할수 있을 약간 아 처장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다. 그런 게좀 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장을 할수 있는 게좀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덤으로 진짜 덤으로 약간 그래 외롭진 않으니까 그냥 그 눈치만 안 보게끔 하는 그런 약간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따 오늘 오후에 오전까지는 제가 서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후에 명절 디펜스를 하러 외갓집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명절 디펜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커요. 그놈의 디펜스. 그리하고요. 근데 진짜 이거 뭐 커피나 우유나 뭐 없으면 못 먹겠다. 되게 뭔가 밋밋한 빵이다. 지금 그나마 나는 뭔가 이제 단 거랑 먹으니까 지금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지. 어우. 그리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오랜만에 아 게임 뭘로 하지? 왜냐면 내가 슈퍼마리오 3 시리즈는 내가 올 클리어를 하려면 좀그 사실 좀 그게 필요하거든요. 올 클리어 하려면 그 뭐냐? 내가 올 클리어 하려면 솔직히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약간 인내심? 트둥님 어서 와요. 약간 모르겠어. 내가 다음 방송이 네, 어서 와요. 다음 방송이 그때예요. 그 다음 방송 시점이 내가 이제 오늘 내일 금요일 토요일을 외갓집에 갔다 오면 토요일 저녁엔 서울 오겠죠.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이제 일요일 새벽에 그 바르셀로나의 그 챔스리그 경기 그거 정도는 방송이 켤것 같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그 다음날 밤에 방송을 켜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교육방송도 준비해야 되는데 교육방송은 교육방송대로 하고 또 BJ 골든벨은 또 BJ 골든벨로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BJ 골든벨 내가 지금 참가 신청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2월 28일에 하는 BJ 골든벨하고 3월 3일에 신촌의 지플렉스에서 열리는 GPF 지플렉스 펌프업 페스티벌 펌프 대회 나가요. 근데 그거 나가는 이유는 솔직히 내가 실력은 1라운드에서 떨어질 실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 이유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집에서 가까우니까 일종의 그런 그 개체국? 그 개체국이라는 생각이 있어. 그 펌프, 그 오락실, 그 오락실에 그 리듬 게임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펌프 대회하는 거예요. 1라운드에서 떨어질 실력이긴 한데, 그 펌프. 그래서, 그, 네. 그, 뭐 하나 보여줘야 되나? 동영상, 단일 동영상. 내가 좀, 그, 이런 걸좀 잘해요. 뭐를 보여줘야 될까? 좀, 굉장히 최근에 잘했던 거. 이게 무슨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켜볼게요. 아니다, 이걸로 켜야 되나? 잠깐만. 이걸로 한번 켜볼게요. 근데 이게 60프레임 동영상이라 여기선 좀 재생에 필요한 코덱을 내가 아직 안 깔아놨어요. LAV 필터가 있는데, 디코더 깔고 시작 메뉴 폴더에 만들지 않기. 그리고 잠깐만요. RTMP 스트리밍 프로토콜 뭐 이런 거. 몰라, 확장자 일단 다 선택해. 인스톨. 이게 그 프릭샷에서 이제 동영상 틀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됐고. 자, 한번. 어? 왜 재생이 안 된다 그러지, 계속? 잠깐만요. 왜 이게 재생이 안 된다 그럴까요? 왜 코덱이 안 되지? 이런. 만약에 이거 나 코덱 안 되면요. 아, 그러면 그냥 나그 유튜브에 있는 걸로 틀게요. 잠깐만, 나 크롬 좀 열고. 윈도우 캡처 되죠, 크롬은? 그래서 그걸로 열게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그 가끔 제가 아프리카 TV 모바일로도 펌프 방송하는데, 모바일 방송은 솔직히 좀그 화질이 딸려가지고 그잘안 해요. 그 찍어서 올리는 건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추가 윈도우 캡처 크롬. 네, 제 유튜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 유튜브 채널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유튜브 이거 지테TV 그본 채널이 있고요. 그풀 영상 채널 있어요. 언제 이제 그 뭐냐, 풀 영상으로 뭔가 이제 굉장히 그 길게 하는 방송들 있잖아요. 뭐 언제 뭐 게임 방송을 하거나 약간 뭐 먹방을 길게 했다거나 그런 경우 제가 이제 풀 영상으로 올리도록. 그 조금 어려운 거 하는 걸로 그냥 올려 한번 틀어 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이게 약간 그 프레임을 좀 내릴게요. 그, 왜냐면 제가 이거 평소에 재생할 땐 60프레임, 이게 영상이 60프레임짜리여가지고 여기 방송에서 지금 약간 버벅거리는데 한번 다시 틀어볼게요. 프레임 내렸어요. 유튜브 가면 이거 60프레임으로 스무스하게 볼수 있어요.
저작권 안 걸리는 걸로 좀 찾아서 올리다 보니까. 이 노래 좀 어렵거든요. 이거 마지막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레벨이 17짜리예요. 그래서 아, 여기 배드 났어. 이거 아직 마지막에 내가 S를 못 받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리고요. 뭐 이런 거. 아, 이 미스 4개 나온 거를 아직 제가 해소를 못 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거를 대회를 나가요. 그 저 장소에서 하고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냥 저 장소가 나는 개최국이다 생각해가지고 실력과 관계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1라운드가 싱글 15에서 17 사이에요. 근데 이제 각 조에서 몇 위 안에 들어야지 이제 다음 라운드 올라가는데 실력대를 감안을 하면 올퍼펙을 못해서 아마 떨어질 것 같아. 그 예전에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이거 펌프 대회 한 적 있어요. 그 TPF라고 퇴물 펌프 이더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대표일지 없지.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가 나가본 적 없어요. 그 코리아 그거는 이제 펌프를 만든 안다미로 회사의 공식 대회거든요. 안다미로 회사의 그 공식 대회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 KPF, 뭐 미국은 USPF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 국가별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 다음에 거기서 1등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WPF 월드 펌피러 페스티벌을 해요. WPF를. 근데 그거는 일단은 빡세요. 그 지역 예선도 해야 돼요. 그 남자부 스피드 남자부는요 지역 예선도 해요. 하도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지역 예선 1라운드에서 떨어져요 하면. 그리고 그 지역 예선 1라운드가요 레벨이 17에서 19에요 내가 아직 19를 못해요. 내가 아직 19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계 판정이요 일반 판정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뭐 랭크 모드라는 판정이 있어요. 그걸로 해요. 죽어나요. 근데 그렇게 빡세게 하는데 지역 예선 1라운드를요 S를 못 받아서 떨어져요. 막 각 지역에서 내로를 한다는 유저들이 S 못 받아서 막 떨어져. 2라운드를 못 올라가요. 그 정도예요. 그 KPF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요 지역 예선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2011년 때 대한민국의 류수석 씨가 그 세계 챔피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KPF 이제 그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 대회까지 와가지고
1라운드에서 미스 한개 나서 떨어졌어요. 9등으로 떨어졌어. 8강은 올라가야 되는데 9등이 돼가지고 8강은 못 올라갔어요. 디펜딩 챔피언이. 그 정도예요. 디펜딩 챔피언이 1라운드를 탈락해. 그 정도로 빡세요. 우리나라 대회가 수준이 제일 높아. 약간 양궁 생각하면 돼요. 올림픽보다 더 빡센 국가대표 선발전.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게임이니까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지. 그 아케이드 스텝 중에 제일 어려운 게1950 더블 27인데 27짜리 난이도가 있어요. 그거를 안 죽고 깰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5명밖에 없거든요. 세계에서 5명밖에 없는데 그 5명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그 5명 중에 한 명은 그 스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스텝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도 깨요. 뭐 만든 사람은 깨야지. 그 펌프는 감각이다를 외쳤던.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TV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했던 그 방송들 보면요, TPF라고 있어요. 퇴물 펌프 잇업 페스티벌. 그거를 내가 나왔었어요. BJ 중에서는 아마 나만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현수님하고 박가을님이, 그러니까 현수님하고 가을님이 둘다 1비일 때였는데 지금은 둘다 뱁이죠. 현수님하고 가을님이 둘다 1비일 때였는데 그때 이제 퍼포먼스 특별 공연을 하긴 했어요. 아마 그때 했던 곡이 경고 싱글 2일 거예요. 지금은 없는 스텝. 경고 싱글 2위로 했었는데, 하여간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뭐시냐. 저는 BJ인데 선수로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때 16강에 들었어요. 그때는 16강에 들었어요. 그때 총몇 명이 출전했지? 한 주에 맥시멈이 6명이었나? 한 주에 맥시멈이 6명이어가지고 6명, 4명이었거든요, 총. 그러니까 2명이 사정상 무참해가지고. 그래서 22명이 나왔는데 그 22명 중에서 근데 내가 이게 그때 A조였는데 미스터 라포스 싱글 14? 뭐 그게 나와가지고 다행히 S 받아서 올라갔어요, 거기서는. 다행히 S 받아서 올라갔고요. 하여간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28일에는 당연히 BJ 골든벨 나올 거고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금을 따가야지. PC 업그레이드 해야죠. 이거 부품 사야지. 이거는 최소 부품이고요. 지금 내가 이거 여기서 이제 모니터를 샀으니까 모니터는 빠지고 여기 CPU, 메인보드, 램을 이게 16기가인가 8기가인가? 내가 지금 잠깐만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볼게요. 그 16기가짜리네. 16기가짜리 램을 하나 더 꽂을 수도 있어요. 32기가로. 왜냐면 나는 일단은 그 케이스하고 파워는 지금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케이스랑 파워는 일단 이걸 그대로 쓸 거라서 그 CPU, 메인보드, 램만 바꾼 거고, 그래픽 카드는 만약에 좀 되게 싼 가격이 좀 있으면 그 골든벨 상금 그 선에서 그래픽 카드를 쓸수 있는 선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그 GTX 10 시리즈, 뭐1060, 뭐1070, 1080, 뭐 이런 것까지를 그 골든벨에서 받은 가격을 유한히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FHD 60프레임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FHD 60프레임으로 게임 방송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쓰고 있는 GTX 750 Ti로 하면요, 캠방은 60프레임을 할수 있어요. 게임은 60프레임이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램은 만일에 대비해서 한 32기가로 꽂고 그러면 이제 나도 배틀그라운드를 내가 배워보는 거지. 교육 BJ가 게임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게임을 독학하는 거죠. 한번 그런 컨텐츠 해보려고요. 교육 BJ가 배우는 게임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멀티 방송을 하는 그런 BJ가 되고 싶은데, 아니면 뭐 그래픽 카드 뻥 나면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그거 하는 거죠. 그 HD 그래픽 그거 그 퀵싱크로 방송을 해야지 그때는 당분간은 그렇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싶고. 내가 골든벨을 1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이거 프릭샵 방송 권장 사양이 있잖아.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최소 사양 뭐 이런 거. 그, 최소 GTX 750 이상. 난 TI잖아요. 그래서, 그 토크 방송은 60프레임 방송을 할수 있는 약간 1060 이상이구나 GTX 게임은. 근데 사실 그래요. 여기 게임 방송 1PC, 1PC, 2PC가 나온 이유가 그 투컴 방송을 하면 그 이제 CPU에 오는 과부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PC에 오는 과부하를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사는 데서는 그 PC를 그 그러려면 인터넷 요금을 더 내야 돼요. 왜냐면 그 데스크탑 인터넷이 이게 하나가 있고 저기 안방에 엄마가 쓰는 PC가 한 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살거나 그 결혼해서 살거나 그럴 때난 이제 투컴 해야지. 그럴 때는 이제 투컴 가야죠. 그 방송용 PC하고 게임용 PC를 분리를 해야죠. 방송용하고 게임용 뭐 그러니까 뭐 방송용하고 뭐 다른 거 프로그램 돌리는 용을 최대한 분리를 해가지고 좀 이제 과부하가 안 걸리게끔 그렇게 방송해야죠. 일단은 이게 내 궁극적인 희망사항이고, 하여간 그 정도까지 사양을 안 가더라도 몰라 그래픽 카드는 안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스포츠 방송할 때, 그 마이크 소리가 잘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외장형 사운드 카드 조금 싼거 있잖아요. 외장형 사운드 카드는 살 생각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는. 그리고 뭐, 글쎄요. 캡처용 장치 이런 거를 할까 말까, 그거는 좀 생각 중이에요. 좀 고급적인 캡처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게좀 약간 필요한 게좀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은 해봐야 되고요. 펌프 동영상 트니까 중간에 한번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래서 근데 가끔 나 그런 컨텐츠도 한번 생각은 해보려고.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이제 펌프를 하는 걸 강의를 하는 거야 집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근데 사실 그래. 그막 새로운 스텝 나오고 막 그러면 잠깐만요.
생각은 그렇고. 하여간 해보고 싶은 건 많아요. 배틀그라운드 해가지고, 치킨 좀 뽑아보고 싶고,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 2시간 정도 토크했는데, 아, 지금 2시간 조금 안 되게 토크했는데, 글쎄요, 잠깐 화장실 갔다가, 어차피 설날인데, 한번, 그냥 지태 오락관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게임이나 좀 하고 잘까? 그러면 이것 좀 일단 다 먹고요. 그러면, 아, 사실 이거요. 뭐, 곤트랑 체리요? 그냥, 약간 뭐, 몽블랑 제빵인가 약간, 뭐 그런 브랜드긴 한데, 이런 데인데, 빵인데요. 안에, 진짜, 그냥 밀가루로만 반죽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안에 크림 같은 거 1도 없어요. 크림 같은 거 1도 없어가지고, 좀 그냥 먹으면 밋밋한 빵이에요. 그냥 먹으면 밋밋한 빵. 좀뭘 찍어 먹어야 돼요. 약간, 모닝빵 생각하면 될 거야. 모닝빵 생각하면 될 거야. 뭐 잼을 발라 먹든, 뭐 버터를 발라 먹든, 그렇게, 그래야 되는 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커피, 지금 저 여기 우유에다가, 아이스 커피 믹스 이거 탔거든요? 그냥, 그니까, 아이스 커피를 타면 안 되고, 아이스 커피 믹스를 타야 돼요. 그래야, 설탕하고 우유 분말이 있어요. 마, 올리브 오일. 그거는 고르곤졸라 아니에요? 아, 올리브 오일은, 아, 고르곤졸라는 꿀인가? 어쨌든. 고르곤졸라는, 아니, 왜 발음이 꼬이니? 고르곤졸라는 되게 좋아하거든. 아, 잘생겼다고요? 고마워요. 그래서, 아니, 빵좀 먹냐? 근데 올리브 오일은 뭘잘 찍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원래 요즘은 피자 시켜 먹으면요, 피자 시켜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도미노 피자 이런 피자 말고요, 레스토랑 피자 있잖아요. 그 레스토랑 피자 진짜 얇은 도우에다가 토핑 그렇게 많지도 않아. 토핑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딱그 치즈만 올라가 있는 있어요. 아니면, 소스하고 치즈만 올라가 있는 거. 아니면, 진짜, 고르곤졸라는 딱 치즈만 있어. 고르곤졸라는 진짜 그거 꿀에다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소스만 토핑돼 있는 얇은 토핑 있는 피자들도요, 올리브 오일 찍어 먹는 게 있나 봐요. 피자 끝부분 있잖아요. 그 피자 끝부분 때문에 찍어 먹는 걸 줘요.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고요. 역시 커피가 없었으면 못 먹을 뻔했다. 그런 빵이었네요.
그러면요, 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보기 나누고, 그 약간 화장실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래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다음 컨텐츠 이어가도록 할게요. 에휴. 잠깐만. 내가 좀 세팅, 뭘좀더 맞춰놓고. 가자. 여기서 제가 다시 보기를 나누고, 그,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기를 여기서 나눌게요.